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두분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매일매일 저희는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요, 한주 동안에 월가 있었던 핫한 이슈 정리해보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또 수요일에는 가든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 해결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채팅창 그리고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을 지금 바로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매주 금요일에는 이번 한 주 동안에 베스트 워스트 기업을 각각 세 종목 꼽아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미주알 고주알, 제가 항상 그 광고에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참 깜찍하게 하는데 요걸 또 따라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나니까 더 될 것 같아요. 아세요? 제 그 네. 광고에 제가 제 목소리인 거 아시죠? 그럼요. 예, 네. 그게 그렇게 깜찍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또 세상 보여드렸는데 지금 두 분의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으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귀여운 척을 왜 굳이 해야 하나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기분 좋으면 라이브로도 가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일단 두 가지 주제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종 코로나 우려는 과연 시장이 언제까지 걱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롤러코스터 타는 테슬라 과연 어찌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수박계 미국 상품의 관세를 절반으로 낮춘다고 긴급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 또 이루키님이 예. 지금 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재희님은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고 인사를 주셨는데, 요거 혹시 확인이 되면은 잠시 후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사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제 좀 변동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모님? 네,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크셨던 분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사실 네.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아쉽죠. 근데 그림이 하나 있는데 좀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는요, 더 불이 있고 더 베어가 있고 더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거하고도 관련이 없이 그냥 아닌데. 있는 겁니다. 있는 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승에 혹은 하락에 영향 미치지 않고 그냥 바이러스 근데 존재하는 되게 겁니다. 작아요. 바이러스니까요. 아, 그쵸, 작아서 안 보이니까? 보이죠. 작다는 거죠. 어쨌거나 처음 겪는 일이고 사실은 누구도 해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응만의 최선인데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응. 대응이라는 주식을 매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그쵸.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런 뭐 예측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가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도. 인도. 예. 인구도 많은 인도. 인도가 지금 14억 인도 인구인데요. 네. 지금 확진자가 3명이 나왔는데 엊그저께가 켈랄라 지역에서 세 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굉장히 오염돼 있잖아요. 많이. 위생이 좀 굉장히 불결하고.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상당히 세계적으로 악재가 될 것 같다고 예고가 나와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도가 높으면 또 괴멸한답니다, 이게. 괴변이요? 예, 괴멸. 괴멸? 예,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추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추워서 없어지는 게 왜냐면 사스가 2003년도 겨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추위 건조하거나 이럴 때 보통 바이러스가 퍼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서 봄이 되면 대부분 바이러스가 죽는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도가 굉장히 지저분한 나라지만 날씨가 더운 바람에 안 되고 있는데요. 다행이구나. 혹자는 인도에서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당히 좀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도 하나만 좀 예의 주시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하나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까요? 일단 현재 라이브로 해서 화면을 잡아주시면 라이브로 해서 확진자의 모습 28,000 지금 빨간색 예, 엄청 예, 예, 확진자의 모습 어디예요? 확진자의 모습 그게 가장 큰 게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예, 그런 이제 확진자의 모습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맨 왼쪽이 확진자 28,274명이고요. 오른쪽이 565가 지금 사망자 수입니다. 제가 근데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연두색 글자가 있잖아요. 네. 1,198명 회복자? 예, 완치자입니다. 완치자. 아, 회복자가 그러니까 더 많네요. 예,
이 사망자보다 회복한 속도가 두 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까 누가 약을 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치료제? 약이 신풍제약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다른 말라리아 관련된 약이 있는데 그게 또 신종 코로나에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 들여왔더라고요. 일단은 뭐 치사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완치가 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시름 덜어놓아서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좋은 종목을 담는 기회를 삼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량준 님도 우리나라에서도 1번 확진자분도 완치됐다고 하시고 두 분이 완치됐다고 네, 저도 뉴스를 봤어요. 또 뭐라고요 님도 따뜻해지면 없어져요 바이러스 하셨는데 저는 사실 약간 예전에 이제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겨울에는 추워야 그 벌레를 버러지라고 하죠. 버러지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도 약간 추우면은 네. 딱 이렇게 얼어붙어서 죽는 줄 알고 아, 달랬다 이런 추위 그랬는데 나 지금 빨리 따뜻해져야겠네요. 네, 제가 앵커님 바로 이해를 시켜드리면 지금 저희 바이러스가 옮겨간 거잖아요. 지금 날씨 겨울 아닙니까? 겨울에 예. 건조할 때 예, 예. 바이러스가 아주 극성을 부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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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좀 예. 에어컨을 꺼야 될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예. 지금 여기에 저의 감기 바이러스가 둥둥 떠다니고 있으니까 두 분은 면역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옮겨줘도 전 어쩔 수 없어요. 예, 예. 끝으로 예. 아까 저희 교수님 오시면 네. 오면서 얘기했는데 네. 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득세하면 사실 이제 극장 안 가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못 가잖아요. 넷플릭스가 갈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그 예. 얘기 많이 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갑자기 그 킹덤이 다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확 올라갔대요. 네, 네. 그래서 그 구독자 수가 왜 7편째는 안 나오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하여간 그런 걸로 해서 네. 오히려 넷플릭스 좀 구매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넷플릭스가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또 많이 또 뒤처지기도 했고 하니까 네, 뭐 어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반대로 우리가 기회를 삼아볼 수 있는 쪽은 워낙에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지금 넷플릭스 화이팅입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루키님은 보유하고 계시군요. 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바이러스와 해충은 다르다고 감사합니다. 저는 또 비슷한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다 채워주시네요. 두 번째는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무서워요. 뭐 이렇게 급등 급락할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란 게 그만큼 재밌기도 하지만 이렇게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큰 종목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주식에는 어느 정도 투기적 속성이 네.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식이란 것이 이제 현재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인데 네. 미래의 가치도 이제 명확히 떨어지는 누구나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당장. 그래서 우리가 12개월 예상 실적을 많이 중시 여기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가 올 12개월 동안에 돈을 못 버는 건 다들 알거든요. 별로 네. 못 버는 건. 지금 많은 사람 어제도 얘기했지만 뭐 7천 달러, 15,000 달러 뭐 그 이상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5년, 10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명 얘기하는 거는 1조 달러 매출은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먼 얘기니까 변화도 크겠죠. 그러니까 꿈을 꾸는 사람, 저게 꾸는 사람 여러 가지 작겠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린 얘기죠. 테슬라가 지금 엄청나게 거래가 터지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거죠. 테슬라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도 이제 몸에 많은 우리 주식하신 분도 이슈가 되지만 공매도를 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팔았으니까 진짜 뒤집어지는 거죠. 예, 공매도란 것은 주식을 없는 주식을 빌려와갖고 빌릴 때도 거저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쵸. 세상에 돈을 갖고 이자를 준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갖고 왔는데 팔았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나는 주식 수를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 주식을 사든지 아니면 돈을 빨리 메꿔주든지 돈을 갚으면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빨리 주식을 사갖고 끝내버려야죠.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나 물량이냐는 것인데요. 표를 잠깐 보시면 약간 네. 어렵다고 하실 수 있지만 테슬라 부분의 왼쪽 표인데요. 위에 보면 테슬라 있고 15863 있는데 이거는 158억 달러가 되겠고요. 옆에 보면 플롯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쇼드 인터레스트 오브 플롯인데 플롯은 전체 유동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쉽게 얘기해서 전체 유동수량. 우리 보면 전체 발행 주식 수량 약간 개념이 다른데 어떤 전체 수량분의 거의 20%인 18%가 공매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20%는 팔리겠다고 안 된다고 생각해서 파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많은 분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야, 그게 많은지 적은지 별로 감이 없잖아요. 아래 좀 비교해 볼게요. 네, S&P 500 전체적 평균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애플 있죠. 애플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가 안 되거든요. 아마존도 1%가 안 됩니다. 넷플릭스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5%인데 그쵸. 넷플릭스가 5%도 꽤 많은 거니까 되겠고요. 테슬라가 18%인데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얘네가 손해 본 게 얼마냐? 단 이틀 동안 100억 달러 손해 봤습니다. 예.
월요일날과 화요일 이틀 동안에 그러니까. 100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감이 안 오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무지막지한 돈을 날렸기 때문에 그들의 그쵸. 입장에서는 좀 말은 좀 그렇지만 점자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죠. 뭐뭐 줄 탄다는 얘기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일상생활. 줄 탄다. 저는 그런 말 안 쓰지만 무슨 무슨 줄 타는 삼자의 심정이 됐다는 게 되겠고요. 오른쪽은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 네. 밀레니얼 세대에서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한번 본부장이 소개해 줬던 표가 되겠는데요. 2019년 말 현재요. 밀레니얼 세대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고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다 이용하고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ESG에 심취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환경 이런 거. 그렇죠. 네. 에코에너지는 계속해서 커질 테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애플, 아마존, 테슬라를 13%, 11%, 6%를 갖고 있는데 네. 그만큼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왼쪽은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조건 그렇죠. 씻거나 살 수밖에 없는 사람. 두 번째는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그 다음은 약간의 약간 투기적인 흐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바로 이겁니다. 볼게요. 이거 완전히 느끼지만 이게 지금 주식을 보면 테슬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주가를 많이 갖고 있냐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초록색과 주가를, 빨간색이 지금 뭐죠? 네, 주가라는 건 이런 거죠. 그 빨간 거 그 주가가 되겠고요. 빨간 게 주가. 네. 주가가 이제 유저 홀딩이 돼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갖고 있냐는 건데 이게 뭐냐면 로빈훗이라고 혹시 들어보시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서비스가 없거든요. 로빈훗이라는 거는 증권사가 아닌데 증권 거래 앱이란 걸 해갖고요. 그냥 쉽게 해서 거래 비용을 하나도 안 받는 그런 앱이 미국에 몇 개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로빈훗인데 아주 흥미로운 이번에 통계를 발표했어요. 월요일 날이야. 월요일 날 처음 많이 올라갔던 날입니다. 700, 800 달러 갔고 두 번째 화요일 날이 뭐 980 달러 갔던 날인데 월요일 날 하루에요. 그 자기네 로빈훗 계좌에서 처음으로 테슬라를 담은 사람이 12,000명입니다. 처음으로 첫 네.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사람이 네. 그 계좌에 한 번도 테슬라가 없는데 테슬라가 담긴 계좌가 12,000명은 네. 처음 샀고요. 두 번째 날 오늘 통계를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날은 8,000명이 또 샀습니다. 추가로 전체 2만 명이 새롭게 최소한 2만 명인데 이걸 로빈훗에서만 최소한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전체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로빈훗이라는 점유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극히 일부거든요. 네. 그보다 훨씬 5배, 6배, 10배 되는 사람이 그렇죠. 샀을 수도 있다라는 통계가 가능한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샀을 테니까요. 우리나라 통계 혹시 보셨어요? 우리나라 거 못 봤어요. 우리나라 통계는 지금 본부장님 제가 한번 제가 잡아주시겠어요? 그 예타운 하면 네, 2학년 테슬라라고 하면 예, 테슬라. 오늘 마침 비즈 조선에서 저랑 인터뷰하고 기사 나간 게 있거든요. 오늘 네네. 나온 기사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네이버 이런 데서 뉴스에서 2학년 제 이름 치고 테슬라 치면 나오는 기사가 네. 하나 있는데요. 아주 질문 잘하셨는데요. 1월 말부터요. 지금 어저께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거래한 게 테슬라입니다. 지금.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잠 못 못 이루는 밤 테슬라가 오늘 제목이거든요. 사실 전기차 뭐 2차 전지 배터리 거기엔 테슬라가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샀는데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서 네. 어떻게 글을 그렇게 써갖고 기사가 나갔는데 마치 첫 번째 주식으로 테슬라를 외국 주식 산 사람이 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테슬라가 좋아서 사거나 진짜 내가 일론 머스크가 좋아서 샀을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은 비트코인 느낌이 나는 그쵸, 거죠. 그렇죠. 투기적인.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어저께 장문에 글을 하나 포스팅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테슬라를 지금 막 접근하신 분들 이런 저는 지금도 안에서. 똑같습니다. 테슬라를 진짜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장기적으로 5년, 10년 보실 분 사라 그래요. 모아가는 거죠. 한 주라도 사부터 공무하냐 하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테슬라 살 마음도 없어. 네네. 나는 저기 전기차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한다는데 왜 사? 이런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까지 몰려가면 100이면 100 다 깨질 가능성이 크고 그쵸. 더구나 그런 분들이 모이면 나중에 또 어디가 가는 거 아닙니까? 키움증권이고 어디에서 왜 테슬라를 얘기해서 나를 괴롭혔냐 청와대 이거 게시판에 쓰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뭐 그분들이 뭐 청원까지 하시겠어요. 이제 어쨌든 테슬라 주식에 지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는 저도 체감을 해요. 저도 체감을 하고 이제 저도 테슬라의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사실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급등인 네. 거는 맞긴 한데 정말 향후 4년, 5년 그리고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우리가 또 미국 주식 얘기할 때는 항상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네네. 중장기적인 투자로 이야기를 항상 말씀드리기 때문에 관련해서 잘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테슬라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어, 네네, 그래서 한 주당 테슬라를 좀 사기에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또 ETF 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ETF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작년에 180달러 이렇게 소개하더라도 이렇게 안 샀던 분이니 많이 하락할 때도 못 사잖아요. 그게 못 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 저희가 말이 나온 김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이요. 네. 키움증권에서 저희가 저랑 자우스 본부장이 미국 주식 성장주 사는 법 해갖고 저희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거든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또 찾아보셔서 신청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저희가 알려드릴 저희가 준비를 강의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테슬라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테슬라 정신이 포함된 ETF를 제가 오늘 두 개 소개해드렸는데 네. 앞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KCU즈의 아크에서 ARK에서 하는 그 ETF가 있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분이잖아요. 엄청 유명한 분이죠. 그중에 대표 ETF가 ARKK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아크에서 네. 만든 ETF. ARKK가 들어가는데요. 네. 여기에는 제놈 프로젝트라든가요. 산업혁신이라든가 인터넷 등 총 모든 우리가 알 수 있는 파괴적 혁신적인 그런 산업에 만든 이노베이션 모은 것이 ETF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문에서요 3095 화면에서요 여기 바로 ARKK라고 지금 쫙 나오거든요. 네. 테슬라가 10.5% 정도 들어가 있고요. 스퀘어도 들어있고 인비테도 들어가 있고 매국 것도 들어가 있고요. 3D 관련 회사도 들어가 있고요. 수많은 회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ARKK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주가도 불과 56달러거든요. 그러니까 56달러니까 6만 원 정도 되잖아요. 아직도 키움에서 40달러 이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40달러 받으면 한 15달러 더 하면 살 수 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가 역시 ARK인데요. ARK 이번에 Q가 들어갑니다. 이번에 좀 더 자율자동차, 자율 그런 거랑 로보틱스에 조금 더 심화된 건데요. 이것도 아크 인베스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개만 소개드리는데요. 자율 기술 그리고 로보틱스 관련 ETF인데 이거 조금 더 저렴합니다. 42달러거든요. 테슬라가 11.65%가 오늘 현재 들어가 있어요. 엔비디아 등 들어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회사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이두, 중국계 바이두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한 것이 42달러. 네, 주가는 뭐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여러분들 이런 테슬라 하나만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이런 향후 진취적이면서 산업을 하면서 파괴적인 혁신적인 산업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들 모은 ETF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ETF 두 가지는요 모두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ETF입니다. 사실 기존 테슬라의 주식 자체가 워낙에 지금 고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좀 이렇게 소규모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이 ETF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ARKK와 ARKQ입니다. 지금 각각 테슬라는 10%대 한 11%대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지금 테슬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자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은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 통해서 전기차는 대세라고 생각하신다 라고 의견도 올려주셨고 테슬라 샀다가 잘못되면 이게 뭐예요? 테슬라 말 요거는 그냥 한번 농담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술 있잖아요. 섞어 마시는 술. 아 그게 테슬라라는 게 있어요? 데킬라 아니에요?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또 알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술을 잘 몰라서요. 예, 매일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어찌 저렇게 잘 만들어와서 말씀도 알차게 하실까 하시면서 오늘 또 칭찬이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미국 주식 관련해서 최근에 테슬라에 관심이 많고 궁금하셨던 만큼 오늘도 그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이 시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항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